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지구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유엔 사무총장도 선언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로카티만 입고 외출을 하던 장병을 봤습니다. 보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옷을 규정대로 갖춰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병은 너무 더워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네, 현역이세요. 혼자서 저기죠. 이거 왜? 제가 군 출신인데 복장 이렇게 음악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그렇죠. 네. 요거 그래도 지금 복무하실 때는 그래도 좀 챙겨주시면 기본적으로 있지만 아니, 기본은 해야 되니까 네. 괜히 이게 또 민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민원 넣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신결산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네. 그냥 원장이시고요. 네. 좀만 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짧은 사이에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 전투복에 전투화, 전투모까지 갖춰 입어야 되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현재 규정대로라면 장병들이 영외로 출타할 때는 정해진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지금 날씨에서는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열사병, 뭐 온열 손상 이런 게 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병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인류 그리고 산업 문명이 촉발한 지구 열대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는 예측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과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서기, 특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우리 군 장병들이 더 시원한 복장을 입고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떤 복장을 입을지, 어떻게 규정을 바꿀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탐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적도에 있는 나라고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는 발상 자체가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더우면 어떻게 하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26도로 맞춰놓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꺼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불도 다 끄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더우면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엄청 시원하게 틀어줍니다. 시원하게 해줄 테니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군 장병들도 밤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또 공공기관에, 공공기업에 계신 분들도 일에 집중하려다가도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우리 군 장병들이 영외에 더 시원한 복장으로 출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